술에는 빚는 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땅끝 마을 해남에는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명처럼 막걸리와 사랑에 빠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얀 빛깔이 아름다운 막걸리. 좋은 막걸리는 어떤 술인가요? 자연이 모든 환경이 만들어주는 술인 것 같아요. 깨끗한 물, 바닷가의 해풍, 그게 어우러져서 저희 술에 어떤 깊은 맛이 나고 있죠. 전통을 지키며 막걸리를 빚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땅끝마을 해남은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이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술맛을 좌우하는 거는 좋은 쌀이죠. 해남의 해풍을 맞고 미네랄이 풍부한 이 간척시 쌀이 술을 담가보면 아주 술맛이 좋아요. 정말 청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해남이. 거기서 이제 지하수 150m에서 나오는 그 좋은 물과 최고의 쌀과 물이 만났으니 좋은 막걸리가 만들어지겠죠. 백세한다고 하죠. 계속 물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100번을 씻는다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쌀에 있는 불순물이나 지방질이 빠져서 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고 맛있는 막걸리가 되죠. 술맛을 좌우하는 고두밥은 막걸리를 빚는 중요한 과정. 잘 쪄졌어요. 아주. 자연이 만드는 막걸리가 최고의 막걸리라 믿는 오병인 박리아 부부. 가장 공을 들이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쌀에 묻어있는 지방질을 씻음으로써 막걸리가 청아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발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밀누룩.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하듯 막걸리에서는 누룩 알갱이가 알코올 발효의 주원료가 됩니다. 한해 생명체니까 미생물도 즐겁게 고두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술맛이 좀 더 향기가 나고 깊이가 있죠.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술 사케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해방 후 막걸리 주조장으로 변모했고 부부는 10년 전 이곳을 인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막걸리를 저희 부부는 좋아했어요. 해창 막걸리 운영하시는 분의 자제분들이 이걸 이어서 할 사람이 없다고 저희한테 권유를 해서 그래 이렇게 한번 또 좋은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천을 해서 이렇게 막걸리를 만들게 됐죠. 부부의 사랑을 먹고 막걸리가 익어갑니다. 48시간은 영상 25도에서 30도 사이에 발효를 하고 혹은 좋은 숙성이라고 그래서 영상 17도에서 15일간 추가 발효를 합니다. 좋은 막걸리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하죠. 잘 발효가 되나? 건강한 느낌이 나오죠. 이걸 제가 아침 저녁 듣는 게 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씩 술이 잘 섞이도록 위아래로 저어주는 겁니다. 한번 걸러볼까요? 아, 그러자고요. 예. 아, 냄새 좋네. 막걸리 맛은 매일 조금씩 다른데요. 마치 돌을 닦듯이 정성껏 막걸리를 빚어야 합니다. 술을 걸릴 때는 마음이 좀 설레요. 과연 오늘은 어떤 술이 나올까? 아, 기대돼요. 마음가짐도 좋은 술맛에 일조합니다. 항상 좋은 술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술을 만들 때는 겸손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재료에 시간과 정성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막걸리는 이곳에선 어떤 요리랑 함께 먹을까요?
제철 음식이 잘 어울리는데 요즘 계절적으로 또 피콤하게 나올 때니까 짭조름해서 막걸리 맛있으면 좋죠. 한국인의 막걸리는 마음의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깝게 느끼고 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막걸리의 풍미를 살려줄 담백한 안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죽에 막걸리를 조금 넣어주고요. 생선 비린내를 담을 거겠죠? 일본에는 족타식 우동이 있다면 한국에는 족타식 막걸리가 있습니다. 만 번의 발사위가 빚어내는 그 깊은 전통의 맛을 지금 만나봅니다. 비딜수록 깊은 맛을 내는 술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이곳에서 매일같이 꽃이 피어나고 그 꽃은 술을 익어가게 했죠. 오늘은 만 번의 발사위가 빚어내는 맛, 산성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금정산 중턱에 자리한 산성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빚어 누룩마을이라 불렸던 곳이죠. 우리 마을 자체는 한 400에서 450m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누룩을 빚고 술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금정산성에서 누룩과 술이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에선 매일 특별한 누룩이 빚어집니다. 숙련된 발사위로 만 번쯤 디뎌야 좋은 누룩이 나온다는데요. 누룩방으로 옮겨진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효제가 됩니다. 이곳은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비밀의 방. 이 방이 조금 추우면 고래알아 불을 넣고 조금 더우면 고래알아 불을 내고 내 얼굴이 딱 쓰다 대면 아 요거 조금 덥구나 또 요라마 조금 찼구나 고래 조시를 맞춰서 누룩을 했어. 보름 동안 이곳에 숨어 사는 균이 밀반죽 위에 내려앉으며 번식을 시작하는데요. 누룩에 핀 균을 부르는 별칭이 있다면서요. 우리는 꽃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머 꼰백이라 해. 아, 이 꼰백이 폐가 이기면 술이 되겠나 고 이런 말. 누룩꽃을 튀어내는 이 방은 유청길 명인에게 가보나 다름없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집 정도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윗대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 어떤 누룩의 균을 계속 몇백 년 동안 보존하고 있는 집은 저희 집뿐이죠. 14대째 대를 이어 사라져가는 술을 만들고 있는 명인.
산성 막걸리는 어떻게 널리 알려졌을까요? 조선 숙종 때 산성을 짓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고단한 노동을 잊기 위해 마셨던 술이 산성 막걸리였죠. 제 참용으로 이제 우리 금전 산성 막걸리 해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 막걸리 마시니까 맛이 너무 좋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널리 퍼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지막 과정은 2차 발효인데요. 누룩과 지혜밥, 물을 넣고 섞어줍니다. 소나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 제가 봤을 때 소나기가 내지 쫙 이래 팍팍 이래 빗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유수한 냄새가 나고 소리 익을 적에는 또 팍팍팍한 소리도 나고 금정산의 정기를 받아 거세고 격렬하게 발효 중이네요. 만 번의 발사위가 빚어낸 정성의 맛, 막걸리가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산성의 술이 익어갑니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톡 쏘는 강한 맛이 특징인데 잘 어울리는 안주가 뭘까? 도토리 묵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술하고 같이 친해야 돼요. 그 애들하고 정말로 친하다가 보면은 추워요, 더워요 하는 정도로 다 이렇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아주 훌륭한 술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조량이 좋고 이제 해풍을 맞고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고 좋습니다. 1년 미만 당진 쌀로만 쓰거든요. 잘 찌고 나서는 종균을 섞어줘요. 그렇게 이제 잘 섞어준 뒤에 45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이게 또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느 시기에는
높게, 어느 세기는 낮게, 그걸 맞춰줘야 정확한 그 누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술이 잘 되는 거예요. 쌀누룩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옛날에 6.25 전쟁 때 황해도 쪽에서 그 피난 나오신 분이 옛날에 그 양주장에서 공장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런 방식도 있다 해가면서 아 그러면 한번 좀 시연해 줘볼래 그랬더니 와서 여러 달 동안 그걸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처음 배웠을 때는 금방 다 될 것 같았는데 점점 좀 하다가 보면 어려워져요. 웬만큼에서 다 됐다고 싶어도 또 어쩌다가 또 잘못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야 아 이게 또 실력이 또 진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곡차를 이렇게 드셨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영감을 얻어갖고서 그 연을 갖다가 이제 술 넣어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아주 좋은 술이 나오더라고요. 달고 시고 쓰고 짜고 텁텁한 그 맛 그게 웜이라고 그러죠. 그 맛이 조화가 돼야 아주 훌륭한 막걸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막걸리는 우리나라 전통과 만드는 사람의 철학과 생활 습관 이런 것이 이제 담겨져 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그 악귀도 내쫓고 또 불의영어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붉은색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또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홍국이라는 거는 워낙 이제 붉은색 누룩 곰팡이거든요. 그거를 쌀에 띄우면은 그게 발효시키면은 빨갛게 그 바뀝니다. 그 저희가 그 색을 이용하는 그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함양주 세 번 담금을 하는 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 번이라는 건 밑술, 1차 덧술, 2차 덧술로 나누는데 그 2차 덧술에서 그 홍국을 같이 넣어가지고 말린 장밋빛 색인 붉은색을 띠게 되는 막걸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보통 막걸리가 일주일 정도의 이제 생산 공정을 거쳐서 바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 공정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술입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토목회사 CEO로 오래 계시던 퇴직자도 계시고요. 가정주부도 계시고 또 저같이 전업농을 했던 사람도 있고 술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서로 평가해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저희 술 자체가 좀 향도 있고 좀 색감도 있고 굉장히 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해산물 같이 담백하고 깔끔한 안주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마찬가지로 술 만드는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술이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거든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은 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술 담그고 있습니다. 모든 술의 기본은 물입니다. 특히 지리산의 좋은 물을 술에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간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옛날에 그 쌀이빗자리 있잖아요. 비술이라고도 합니다. 일상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야생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산 인근에서 채취한 그 야간문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간문은 밤에 빗장문을 열어준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재밌는 덕담도 나눌 수가 있고 야간문을 개발하게 됐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대째 이업을 가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주를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했었던 그런 방식보다는 또 현대적이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술을 항상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시장에 나간다는 야심을 가지고 세계 주류 품평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도 우수상을 받았고요. 세계 품평에 수상할 수 있다는 것은 막걸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걸리하고 잘 어울리는 음식궁합이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 볶음과 같이 어울리면은 훨씬 그 맛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상의 얼이 살아있는 사랑의 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죽고 나누고 또 얼음 얹어줘야 그게 정성의 술이고 우리 전통의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숨결이 담겼는데 어떻게 버리냐. 하나하나 다 모든 게 귀중한 유물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 됐습니다. 마을은 또 술과 연관이 큰 게 여기 이제 영남과 충청을 이어지는 소백산이 있고 중령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천여 년 전부터 주막거리가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술에 대한 문화가 꽃폈던 지역이죠. 그때 뭐냐면 은행이만 큰 거 있었지 개인은 큰 거 없었어요. 근데 양주사만 그때 큰 거 있었다고. 옛날에 그렇다 시골에서 제일 부잣집이 양주사, 둘째가 방앗간. 65년, 70년대부터 시작한 기억이죠. 그 시절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우우 몰려, 아침하게 몰려와가지고 바가지로 술 한 바가지 탁 떠먹고 왕성 이거만 하고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침 용기가 된 거라고. 언제부턴가 우리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논밭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등줄기에 땀을 식혔으며 또한 그 억센 농사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좋은 술을 외면하고 밀주를 만들거나 밀주를 찾는 분은 안 계신지요? 밀주 때문에 나라 살림이 좀먹게 되면 그만큼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의 술, 영양음료, 막걸리를 권해드립니다. 자기 자식 키운 마음으로 막걸리를 키우고 만들어라 뭐 그런 걸 가장 중요한 정신을 배웠습니다. 술잎도 좀 사용하고 물도 좀 좋고 술맛이 좀 더 감칠맛이 나고 특히 70년, 80년대는 항아리에 딱 계속 고집하고 있죠. 항아리에 만드는 게 좀 깊은 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이제 술도 잘 되고. 이걸 또 절대라 그래요, 절대. 술 잡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절대, 절대라고 합니다.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지금은 이거 쓰는 데가 없죠. 일부러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는 지면서 돌리라고. 이게 다 선조들에게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오미, 쓴맛, 단맛, 신맛, 떫은맛 모든 게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이제 감칠맛이 나는 막걸리가 좋은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고 우리의 고유의 가장 좋은 술인 막걸리가 전 세계인의 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걸리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균이 나중에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또 이렇게 취기가 있는 알코올로 변하는 것이 상당히 그 어떤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금강 물줄기가 흘러들어 풍요로운 땅 논산.
이곳에서 유서 깊은 막걸리를 빚고 있는 이동중 씨. 3대째 이어진 가업입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 항아리가 상당히 커 보였거든요. 이렇게 트림발을 해야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래전 막걸리 제조에 사용했던 항아리를 비롯해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도구들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192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년 가깝죠. 70년대, 80년대 어려웠을 때 그 양조장들이 많이 없어졌었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끝까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틀이 좀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고비가 있었지만 막걸리를 빚을 수 있었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논산평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쌀 생산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걸리라든가 이 전통주를 많이 담게 됐었죠. 논산평야의 좋은 쌀과 물이 만나 빚어지는 막걸리. 이동중 씨는 입국 누룩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누룩을 건조시키는 과정이 좀 특별해 보입니다. 우회하고 아래하고의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또 아래우회를 갈아쌓기를 해주고 앞뒤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서너 시간에 한 번씩이요. 온도 조절이 관건인 누룩. 이제 중요한 발효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밑술을 만든 후에 지혜밥과 누룩을 섞어 1차 발효가 시작되죠. 열을 가하면서 효모가 증식된다고 하는데요. 총 3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술은 깊은 맛을 내게 되는데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3단 발효를 하게 되면은 술맛이 좀 부드럽고 텁텁하지 않고 뒷맛이 깨끗하고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발효 온도와 발효 기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술. 그에게 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 배우면서 어른들한테 홍구멍 많이 났죠. 젊었을 때는 술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걸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그 어떤 묘미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술 만드는 게. 술의 발효가 끝난 후에는 술을 거르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유서 깊은 막걸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걸러낸 술을 항아리에 담고 또 한 번의 발효를 거쳐야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안주는 무엇일까요? 이동중 씨가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양주장 바로 옆에 그 금강 상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 한 통씩 가지고 가서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서 막걸리도 먹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요. 100년의 역사를 품은 막걸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요즘은 막걸리가 엄청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안주를 선보이려고요. 전복하고 배하고 냉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의 포인트는 끓기 전에 불을 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전복 손질은 다 했고요. 전복 냉채에 곁들일 미나리하고 빨간 고추 채썰 건데요.
미나리에 함께 넣어서 부칠 거예요. 전복 배 냉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막걸리는 술이 아니고 우리 전통 음식이래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막걸리잖아요.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주가 이제 그 300의 고장이라 하잖아요. 쌀, 누에, 곶감, 막걸리에 이제 그 쌀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300의 고장이니까. 저희 그 시으른께서 막걸리 했었잖아요. 시으른께서 어느 날 저한테 막걸리를 먹고 이 평 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술이 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구정물 같다고 그랬어요. 텁텁하지, 시금시금한 것 같으지. 그러자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아버님이 저한테 양조장 물려줄 때는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다른 데는 못 나갔어요. 자기 지역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그런 공장이었지요. 유생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술을 만들면 난 저렇게 만들지 않겠다. 재료부터 바꿨어요. 가장 좋은 재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다 저는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 막걸리를 먹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1년 가까이 되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막걸리가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막걸리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걸리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막걸리란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식같이 소중한 건 없잖아요.